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은 미녹시딜이 두피로 흡수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질문 들어왔거든요. 자, 이거 답변 드릴게요. 미녹시딜을 바르고 이거 샴푸를 하거나 이제 씻어내시고 싶은 분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해요. 근데 사실 이제 미녹시딜은 씻어내지 않고 오래 드실수록 좋아요. 8시간 이상 씻지 않고 두는 게 일단 좋고요. 가급적 4시간 그리고 최소 1시간 이상은 두시는 게 좋다고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. 왜 그러냐면 흡수율을 분석해서 얼마나 이제 시간별로 흡수되는지 연구한 논문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게요. 22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. 2%짜리 미녹시딜 1ml를 하루에 두 번씩 12시간 간격으로 이제 도포해서 실험을 진행해서 1시간, 2시간, 4시간, 그리고 11시간 반 4번의 텀을 측정을 해서 소변으로 미녹시딜이 얼마나 배출됐는지를 측정을 했는데 11시간 반 동안 두피 흡수돼서 배출된 양을 이제 기본으로 100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11시간 반 동안 흡수된 양을 분모로 보는 거죠. 이게 12시간 정도면 이제 거의 다 흡수되고 더 흡수될 건 없는 걸로 보는 가정을 한 거예요. 바르고 1시간 이후에 시즌 그룹에서는 50% 정도가 이제 흡수된 걸로 나왔고요. 4시간 이후에 씻어낸 사람은 75% 이상이 흡수됐어요. 1시간은 50%, 4시간은 75%. 결론을 내려드리면 급하셔도 1시간은 두셔야 50% 흡수되고요. 가능하면 4시간 이상 두고 그리고 가능하면 8시간 둬서 거의 우리가 100%를 노리는 게 더 좋겠죠. 샴푸를 하고 나서 바르는 게 이제 흡수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에 설명드렸고요. 샴푸를 하고 나서 바르면 또 바로 씻어내실 일이 없으니까 두피에 좀 더 오래 둘 수 있겠죠. 이 실험의 좀 문제는 사실은 11시간 반 둔 거를 과연 100%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요.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한 2%보다는 5%가 많은데 5%를 썼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. 굉장히 오래된 논문이에요. 그래서 누군가 언젠가 제가 될 수도 모르겠지만 실험 한번 해서 다시 보여줬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